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리그 다음 시즌을 미리 보는 시간 프로리그 0910 프리매치 팀평가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네, 좋은 말씀 박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팀매치와 함께하겠습니다. 팀평가전 프리매치는 일단 크게 이제 맵 테스트와 팀평가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는데 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맵의 약간 주인공이 될 것 같고 네. 팀평가전은 일단은 0910 시즌을 만나보기 전에 예전에 뭐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의 그 기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오는 선수들 뭐 미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고참 선수들한테는 자신의 건재함을 좀 알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신인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색깔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맵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맵들이기 때문에 전략을 아끼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올 전략들도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은 오늘 경기는 승패의 여부를 떠나서 선수들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혹은 이 선수가 기존에 갖고 있는 컬러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더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평가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삼성전자 칸과 하이트 스파키즈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그 10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5개의 매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전 3선 승제가 아니라 그냥 매치 다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5경기까지 하기 때문에 네. 예, 오늘 그 5경기 다 쭉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어떤 선수인지 다섯 개의 매치를 지금부터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입니다. 1경기 이정현 선수와 원종서 선수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가 대체적으로 신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음으로 그렇죠. 네, 뭐 이 선수가 그 무대 경험을 쌓아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존에 활약하던 선수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그 경기 감각 유지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트 스파키즈는 거의 뭐 총력전이나 다름없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약간은 이름이 생소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엔트리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칸과 하이트 스파키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뭐 다른 양상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식으로 준비해왔을지 양 팀을 만나보는 것으로 오늘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자, 프로리그 0910 프리매치입니다. 팀 평가전 삼성전자 칸과 하이트 스파키즈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을 만나보겠습니다. 단촐하게 오늘 경기를 치를 선수들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에 6위로 시작해서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좀 더 활약을 해준다면은 6위가 아니라 뭐 2위, 1등부터 예, 시작할 수가 있겠죠. 네, 전통적인 프로토스 명가로서 테란과 저 특히 뭐 저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참여한 선수가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테란이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까지 좀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를 유지시켰던 테란 라인은 이성훈 선수 혼자서 이제 모든 걸 다 책임졌었는데 네. 그 이성훈 선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테란 라인이 좀 걱정이 크네요. 자, 삼성전자 칸 그런 걱정거리 이걸 팀평가전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대팀입니다. 하이트 스파키즈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프로리그 08-09 시즌 지난 시즌에서는 4위를 랭크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이 정말 결승전을 못 올라갔다고 누구도 믿지 못할 만큼 네. 정말 전력이 탄탄한데요. 하지만 예, 여기 설명에서 나왔듯이 이제 불안한 프로토스 아무래도 이 부분을 하이트 신의 프로토스 선수들이 좀 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특히나 뭐 이경민 선수가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더 많은 숫자를 챙길 만한 선수들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하이트 스파키즈가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의 그 지난 시즌의 전반적인 흐름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조금은 그 보충해야 되는지를 팀 설명을 통해 충분히 그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엔트리는 과연 네. 어떤 그 목적으로 짜왔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양 팀의 코칭 스태프를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의 코칭 스태프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칸 누가 나오셨나요? 네, 유지광 코치가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칸의 코치를 맡고 있는 유지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칸이 일단은 비시즌이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지난번 PO에서 저희가 PO를 끝나고 네. 지난 시즌 마무리하면서 2주 동안 휴가를 갖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저희 주전 선수들의 안정적인 전략을 위해서 주전 선수들의 그 뭐지? 네, 레기전 많이 돌리면서 네. 주전 선수들의 그
페이스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중점을 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테란야인이 지난 시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저희 테란야인이 무너지면서 이성호 선수가 무너지면서 저희 팀에 좀 테란라인이 약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인 테란들 육성에 가장 큰 중점을 뒀어요. 두 번째로.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뭐지라고 질문하는 순간 옆에 있는 손석희 선수가 크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엔트리 구성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경기, 2경기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신예들이랑 그리고 이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3경기에서 좀 테스트 용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오늘 5경기 중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이제 경기력이 기대가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유재곤 씨께서 이게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엔트리가 삼성전자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예 선수들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물론 다섯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픈데 이 선수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 전체적인 엔트리에 실린 그 의도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뭐 엔트리에 실린 의도는 우선 이성원 선수랑 송병호 선수는 그냥 여전히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정현 선수랑 손석희 선수랑 박대호 선수 세 명이 신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박대호 선수는 그냥 이제 저희 테스트 정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손석희 선수랑 이정현 선수 정도가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대호 선수가 크게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잠시 지켜볼 수 있었으면 미세한 이동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뭔가 해주면 아주 느낌이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칸의 오늘의 경기 각오를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하이트 스파키즈 역시 오늘 경기 엔트리 이거 뭐 거의 뭐 프로리그 엔트리나 다름없는 그런 엔트리 들고 나왔는데 어떤 의도로 준비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스태프 어떤 분이 나와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준철 코치. 안녕하세요. 네, 하이트 스파키즈 팀의 준철 코치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점점 이제 관록이 늘면서 미소에서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비시즌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저희가, 준피오에서 좀 빨리 떨어지는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좀 휴식기를 좀 한 보는 정도 갔고요. 네. 복귀해갖고, 스타리그 결승전도 준비하고 지금. 선수들 페이스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하이트 스파키즈 같은 경우는 이상할 정도로 사실 그 프로리그에서 보여준 숫자 자체가 이건 당연히 우승권에 있을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준 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결과를 좀 얻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엔트리가 네. 무슨 뭐 플레이오프급의 그런 느낌의 엔트리예요. 오늘 엔트리 어떤 느낌이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저도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그 하이트 팀에 이제 프로토스 선수가 경기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조재걸 선수나 이경민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경기 정도는 프로토스가 빠진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하네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여기 대해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철 코치. 예. 네. 일단은 오늘 엔트리 자체가 상당히 좀 묵직한데다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프로토스가 빠져 있거든요. 네. 오늘 엔트리 구성의 그 의도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저희 팀 판타스틱 4의 실력이 네. 그 전에 평소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이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네. 좀 아파갖고 좀 연습을 못 해갖고 예, 출전이 안 된 거고요. 네. 아프다 그러는데 관객분 한 분이 아주 크게 한번 웃어주셨는데.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뭐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어떻게 오늘 엔트리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그 중에서 삼성전자칸은 저그 이정현 선수가 등장하고요. 하이트 스파키진 테란 원종서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평가전 경기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이정현 선수와 원종서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의 저그 이정현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시즌 막판에 08-09 시즌 막판에 두 경기를 나옴으로써 자신의 색깔을 좀 어필을 했었거든요. 네. 이 선수 경기하는 묘들을 좀 살펴보면은 중후반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판을 굉장히 잘 짜오고 준비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나 뭐 차세대 차명환 선수를 노리는 그런 선수 한 명으로서 삼성전자 칸의 또 이제 뭐 미모를 담당하는 한 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이정현 선수는 이제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이트 스파키즈 든든한 선수입니다. 테란 원종서 선수가 1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원종서 선수가 뭐 저그 전에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연성 부분이나 결단력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안정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이상의 것, 약간의 그 흔들림이 있었을 때 원정수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것들 얼마만큼 극복을 했을지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전입니다. 삼성전자 강과 하이트 스파키즈 1세트 이정현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정현 선수 맵에 대한 파악은 자신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은 상대 선수에 대한 파악을 예, 경기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특히나 원정수 선수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인전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분명할 텐데 그 원정수가 얼마만큼 보충이 왔을지 1세트 단장의 등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의 신의 저그 이정현 선수의 진영. 뭐 공식 전적은 뭐 1승 1패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테라전이었고요. 자, 이제 셋이 이제 원종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원종서 선수라고 한다면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 자꾸 좀 거론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유연성 와중에 뭐 전략성을 좀 돋보이는 그런 경기들 좀 많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네. 아무래도 원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닉을 좀 즐겨 쓰다 보니까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잘 노리고 온다면은 예,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원정서 선수의 메카닉적인 측면은 사실상 많이 드러난 것들이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오늘 원정 선수가 또 다른 것들 준비했을지 아니면 이정현 선수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원정서의 컬러를 보고 뭔가를 들고 나설지가 아, 초반에 지켜볼 예. 포인트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정현 선수가 과거에 경기를 했을 때 청풍명언이라든지 황혼의 그림자 이런 맵들, 4인용 맵들을 자주 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는 단장이 능선이다 보니까 이 수비만 한다고 되는 맵이 아니에요. 공수가 예, 동시에 이루어져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원정 선수를 흔들면서 자신이 부유하게 플레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2인용 맵은 뭐 어차피 쪽으로 올 거 뻔해라는 느낌 잘못 가지면 상당히 좀 위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 팀의 뭐 테라는 모습 잠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서서히 정찰을 시도하는 양 선수고요. 네, 아무래도 원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SB 정찰을 좀 빨리 가서 저그의 앞마당을 좀 저지시키려는 움직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구 지역에 이제 베럭스 건설하는 모습입니다. 드론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방 견제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오, 그냥 가는데요, 원종서. 네, 여기서 앞마당 처리를. 네, 이건 뭐 좀 실수인 것 같은데요. 뭐 이후에 뭐 앞마당을 뭐 일부러 먹게 해주면서 뭐 벙커러시를 시도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미스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원종서 선수는 대신에 그냥 게스 쪽을 방향 틀어버렸습니다. 예, 게스러시. 이건 아무래도 앞마당 해처리를 이제 못, 예, 그 저지를 잘 못했으니까요. 예, 저지를 네. 못했을 때 이후에 차선책이죠. 일단 원종 선수는 이렇게 플랜대로 이어 나갔을 때 단단함은 있는데 이 플랜이 한 번 틀어졌을 때 약간의 그 아쉬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스러시를 하고 네. 가스러시를 하고 그 이득을 뭔가 테크로서 풀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저거는 테크가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초반에서는 뭐 당연히 그 베테랑 원정수 선수는 일단 흔들림 없이 앞마당에 관련된 아쉬움을 빼고는 꾸준히 가고 있고 이정현 선수는 또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흘러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3회 처리 플레이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원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7시 지역에 미네랄을 좀 미리 채취한다든지 SCB가 볼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앞마당의 게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정현 선수. 일단 그 본진 지역에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원종서가 펼친 해처리에 막 방해합니다. 아, 여기서 예, 드론 한 마리 잡아주면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신예급 선수가 그 초반에 이런 드론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굉장히 수비력이 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원종 선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단장의 능선 맵이 수비하는 쪽이 그렇게까지 좋은 맵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맵이 아니거든요. 네. 자, 이제 원종 선수는 SCB 한기로
게스를 채취하면서 끊임없이 일꾼을 노립니다. 결국은 아, 네, 지금 이 드론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 그 상대편에게 드론을 잃지 않으면서 이정현 선수가 불안은 약간의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초반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오버로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팩토리로 확인하고 커맨드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스타포트 레이스 계열을 조금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서클까지 변태의 시도에 나서고 있으면서 상대편의 최근의 정보를 계속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정현의 지금까지 그는 매끄럽습니다. 아, 원정 선수 이 가스를 가스러시를 했으면은 좀 그 타이밍을 좀 이용해서 벌처를 좀 7시 여기 미네랄로 넘긴다든지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벌처 이후에 또 다른 추가 벌처를 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글링 정찰을 막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원정 선수는 스타포트까지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아 원정 선수가 가스러시를 성공함으로써 저그의 테크를 낮추고 그리고 스타포트를 건설함으로써 그 벌처 드랍을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테크가 아무래도 느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노릴 것 같네요. 자, 원정 선수 일단 초반에 상대편 가스러시에 이은 그 이후에 움직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정 선수고 이정현 심시티는 굉장히 깔끔해요. 이정현 선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정현 선수가 건물 배치가 상당히 인상 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 배치 하나하나에 그 프로게이머들이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자, 히드랄리스크 댐 준비 다시 한번 그 저글링으로 또 다른 움직임을 포착하려는 움직임 그것들을 막는 원정수의 벌처. 네, 지금 원정 선수 여기서 벌처 마인업을 해주고 드랍샷 한번 쓰면은 이정현 선수 막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정현 선수는 초반에 정찰 잘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는 약간의 정찰의 그 공백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선수도 그런 부분들을 이 맵에서 이재동 선수도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명현 선수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히드라를 섞어주는 것도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말 끝나기 무섭게 히드랄리스크가 이제 조금씩 생산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아쉽게 아깝게 되네요. 네, 오버로드 시야도 좀 안 밝혀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 좀 많이 아쉽고요. 네, 자, 원정선은 상대편의 흔들림을 보고 이제 드랍실까지 운영할 준비를 합니다. 야, 네, 오늘 원정 선수 그냥 바이오닉만 주로 즐겨 쓰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좀 스타일을 변화를 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걸 좀 팬들에게 각인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정선 선수가 보여줬던 주로 보여줬던 그런 바이오닉 패턴과는 좀 다른 이제 메카니적인 흐름을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컨트롤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방향이 아, 네, 이정현 선수도 굉장히 이 부분을 잘 노리고 있어요. 아, 네, 이렇게 근데 노리고 말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마인 매설만 잘 하게 되면 히드라가 드랍십 한쪽을 벌쳐놓은 본진 그리고 드랍십 양방 공격 굉장히 좋죠. 자, 한마당 지역과 동시에 이제 본진 지역까지 올라갔습니다. 뒤쪽에서 벌쳐 한 개 잃고 이쪽 지역에 대한 견제 또 다른 거 벌쳐 두 개가 있습니다. 원종서 아, 이 정도 되면은 저그가 굉장히 잘 막 선방한 편이고요. 네, 이제 테란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정찰도 하고 이 뮤탈리스크를 확인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지금 일단 벌쳐 시야에서 마인의 시야에서는 이제 확실히 이정현 선수의 이 뮤탈리스크를 확인했습니다. 원정서 네, 이 뮤탈리스크를 확인한다면은 네, 발키리까지 오늘 원정 선수 굉장히 매끄러워요 플레이하는 게. 네, 자, 그리고 바로 이 터렌 네, 발키리 발키리가 미리 나와 있다는 것은 이정현 선수가 생각하는 사실 원정 선수 손바닥 안에서 이정현 선수가 지금 놀아나는 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정서 선수가 지금까지 보였던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이 지금 경기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미리 이정현 선수의 다음 느낌까지 대비돼 있습니다. 뮤탈은 반도 안 한데 지금 터렛이 이미 다 깔려있고 발키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 뮤탈리스크 스펀지를 좀 동반해서 이 발키리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 뮤탈리스크에 그 쏟아부은 가스를 네, 원정 선수한테 그냥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뮤탈리스크가 가서 가스만 배달하고 그냥 오는 그런 셈이 됩니다. 자, 원정서 바로 진영으로 이정현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이동합니다. 별로 뭉치지도 않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가서 체제를 먼저 확인한 것이 중요하겠죠. 아직까지는 발키리를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드랍십을 생각한다면 발키리까지 좀 생각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감각적인 것이 얼마만큼 살아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감각적으로 이런 걸 좀 느끼지 못하고 이걸 뭐 취하해서 확인 못하면 발키 그냥 녹아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뮤탈리스크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제 전환이 좀 필요한데 뮤탈리스크 계속 추가적으로 뽑아주는 선택은 좀 아쉬운데요.
자, 뮤터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 방향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을 좀 선택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정현 선수는요. 네, 가서 빨리 체제를 좀 확인하고 팩토리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바락스 전진해서 베럭스를 하나를 본다면은 바이오닉은 좀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정찰할 필요가 있는데 아 이정현 선수 초반 오버로드 이후에 정찰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 갇힌 SCB. 본인의 손을 처리하는 원정소 선수입니다. 냉혹해진 원정소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인구에서의 방해가 되죠. 이런 분들은 네. 저그가 뮤탈리스크 컨트롤하러 가도 SCB 잡으러 사냥하러 가도 저런 SCB 잡기가 싫어요. 그렇죠. 가만히 그냥 놀게 놔두고 다른 건 얻을 수밖에 없는 이정현이 슬슬 또 가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모인 뮤탈이 뭔가 힘쓰기에는 좀 체제가 좀 그렇거든요. 아, 네, 볼려. 예, 지금 발키리 숫자도 굉장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눈 깜짝하면은 뮤탈리스크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현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일단 위축기 해처리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뭐 스탑럴커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예, 테란이 진출할 때 뭐 빈집터리 예, 그 히드라 드랍을 통해서 빈집터리를 좀 시도한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아 이거 평소 때 이정현 선수 스타일처럼 이렇게 절반 싸움으로 지금 유도한 모습인데요. 네, 이제 뮤탈리스크가 그리고 오버로드를 통해서 상대편의 바이키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정현 선수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단은 어느 정도 자원을 확보한 채로 상대편을 압박하는 게 절반 정도를 가르고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정현 선수도 자신의 색깔대로 좀 예, 플레이하는 모습이고 원정 선수도 뭐 바이오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결단력 이게 상황에 맞춰서 좀 결단력이 부족한 모습인데 이렇게 벌처로 한번 시간을 끌고 상대 체제를 파악한다면은 원정 선수도 공격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카닉적인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 메카닉의 움직임을 통해서 원정서가 바이오닉만이 다가 아니다는 걸 보여줬으면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그 결단과 판단력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진 타이밍을 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네, 이정현 선수가 이제는 체제 전환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아, 원정 선수가 미리 좀 타이밍을 잡지 않았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예, 한시 지역에 커맨드 하나 더 가져가고 좀 중후반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벌처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는데 별 소득이 없습니다. 안쪽 더 들어왔고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병력이 아, 양 네.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도 예, 트럭하고 벌처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고요. 네. 네, 이렇게 시선을 끌어주면서 뭔가 원정 선수도 이유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공일업을 완료한 그 벌처가 또다시 상단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래쪽 오버로드 파악했죠, 이정현?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아래쪽 지역. 네, 이 벌처를 돌림으로써 지금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한시 지역의 이 해처리가 여기서 자원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그 크립을 이용해서 커맨드를 못 내리게 하는 성격이 굉장히 짙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이 멀티가 활성화되고 하이브가 완성되면 저기서 커널을 뚫어버리면 공격 루트도 다양해져 버리고요. 자, 지금까지 움직임만 살펴본다면 이정현 선수의 컬러는 그 느낀 대로 그래서 봤던 대로 그 느낌에 좀 강하거든요. 그림 자체가요. 뭐 수비적인 네. 측면이라든지 자원을 채취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여기까지는 자신의 색깔을 잘 보여줬다고 한다면 여기서 승부를 잘 결정지어서 예, 자신이 이런 색깔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뭔가 좀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위쪽 지역, 한시 지역의 상대편의 처리를 원종 선수가 이제 파악을 하고 공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 아, 지금 원종 선수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정현 선수가 그 이상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멀티도 다섯 지역까지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종 선수 지금 어느 정도 네, 당연히 메카닉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강해지는 건 맞지만 네. 그래서 벌처를 좀 더 활용하고 드랍칩도 한 번 더 써줘도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정현 선수 하이브테크까지 드랍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고 있는 원종서예요. 원종서 선수가 뭔지 모르 일단은 뭐 그냥 일단 뭐 모은 듯한 그런 모습만 보이고 전진이라든지 견제라든지 그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지상 벌처 견제는 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립이 예, 없어지기 전까지 커맨드가 내릴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커맨드를 지을 수도 없거든요. 아, 이정현 선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준비 자신이 좀 준비를 많이 해왔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그의 그 특성을 살려서 원종소 선수의 한시 지역 확장을 최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정현 선수가 단순히 뮤탈리스크 히드라만 뽑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로 이제 체제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종소 선수 이제는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진해서 전진 라인을 한시 라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건 12시 지역의 단장의 능선 이 능선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원종소 선수 같은 경우는 벌처 지상 견제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큰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거든요.
자, 방금 했던 뮤탈리스크 방 1업까지 했고. 네, 아무래도 이 벌처 견제 루트가 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도 수비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그 수비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잘, 네, 쉬운데도 잘 막은 편이죠. 네. 자, 원정서의 치상 견제 어느 정도 막아주고 이정현 선수는 1시를 내준 대신에 5시 다시 한번 확장. 물론 원정서가 벌처는 내려왔지만 그냥 뭐 갖고 다시 이제 뮤탈리스 괜히 들어가지 않고 나와 있는 이런 벌처만 계속 사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어느 정도 중후반을 생각한다면은 원정 선수가 예, 스캔을 통해서 적의 체제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후에 뮤탈리스크를 추가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발키리를 좀 드랍, 오버로드 드랍을 대비해서 좀 본진에도 좀 놔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합니다. 또다시 이제 벌처 들어와서 드론 사냥에 나설 준비를 하는 원정서. 아, 네. 지금 2일업 타이밍에 원정서가 한번 타이밍을 잡았는데요. 지금 시즈 모드가 된 상태에서 저누가 들이받으면은 분명히 테란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메카닉 병력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원정서 선수는 자신이 이제 자신의 손발이 됐던 이 메카닉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가 이제 주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원정서 이제 중앙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봤어 이제 이정현도. 네, 지금 타이밍이 원정서 선수가 가장 강한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서 그 센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테란이 막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은 그 병력으로 적을 초토화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이브까지 전환이 됐습니다만 하이브 유닛이 눈에 보이고는 있진 않습니다. 디팔로 마운드 일단 보이지만요. 자, 뮤탈, 러커 그리고 저글링 히드라 이 정도의 조합이거든요. 아, 디팔로 뒤쪽 입구에 이제 안쪽에 나왔고요. 그러다 벌처 먼저 던지고. 아, 네, 이런 견제는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견제와 공격이 이게 센터 두 병력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견제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자 벌처 보냈고 이제 주요 화력을 담당하고 있는 원정서 병력들 이동 준비. 그리고 역시 12시 지역 원정 선수가 멀티를 준비합니다. 아, 네, 지금 원정 선수가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모습인데요. 11시 지역의 해처리까지 완성돼 버리면은 그 커널을 통해서 11시 지역에서도 또 병력이 우르르 쏟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원정서 내려가거든요. 자, 이제 이게 컨트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정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정은 역시 다크섬과 동시에 뮤탈을 운영할 준비하는데 패스를 못 돌고 여기서의 운정. 아, 교전이 좀 아쉽습니다. 초반 교전 뒤에서 놀아야 좀 이정현. 네, 아무래도 이 병력이 한 번에 드리블 필요 없이 이정현 선수는 지금 그냥 수비한다는 마인드로 여기서 이 방어 라인만 이 라인만 좀 지켜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뮤탈리스크 다 던져줬고 뮤탈리스크 싹 다 놓았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라인을 지킨다 하면 이쪽이 약간 뒤 늦게 돌아서 따로따로 던져줘요 이정현. 네, 뭐 서수 병력으로 이렇게 싸워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그 플래그 한 방이 또 결정타를 좀 가질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따로따로 던져주면서 이정현 선수가 원정서가 언덕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병력들을 공략을 시도하는데 결국은 나머지 적은 또 달려오거든요 이정현. 네, 아무래도 그 탱크의 화력이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에 들이붓는다기보다는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소수의 병력으로 계속 메카닉 병력을 갉아먹는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던졌던 그 한 방에 파워가 이제 상당히 이제 사그러든 상황이고 이정현 선수는 이제 막 많은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병력들이 금방 생산되거든요. 네, 이제는 예, 옥가스 체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가 원하는 병력을 뭐든지 다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울트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이런 경기를 할 때 좀 선수들이 뭐 아무래도 그 프로리그의 중요한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드랍 공격을 해주면서 좀 자신의 스타일을 좀 다변화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정현 선수의 오버로드가 이동합니다. 얼마만큼의 병력이 있을지. 팩토리가 안쪽에 있는 그 지역의 정글링 히드라리스크. 아, 네, 여기서 이제 다크송과 이제 뭐 플래그를 한번 또 보여준다면은 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병력들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상대편에 혼을 빼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 팩토리 양뿐만 아니라 계속 휘두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가면서 예, 지상으로 7시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1시 지역의 커널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네, 미네랄 멀티와 하시죠. 아,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원정 선수 예, 지상으로 상대편은 11시를 견제 나섰는데 탱크 결국은 제거됐고 그 길을 따라서 저글링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 안 될 거죠 이정현요. 네, 이렇게 뭐 이정현 선수가 지금 그 자원력을 밑바탕으로 자원 싸움으로 계속 밀고 나가니까 원정 선수 입장에서는 예, 수비가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리고 저글링이 지상명령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까지 압박하고 있거든요. 저 원정서가 그래서 그 한방 이후로는 뭐가 잘 화면 안 잡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한방 메카닉 병력이 원래 한방은 강력하지만 그 한방이 깨졌을 때 그 이후에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원정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 지금 물 만났어요 지금. 그냥 다크 서울 다 뿌렸으면 상대편에 팩토리까지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일단 물론 원정석 선수 상대편에 11시간 견제를 했습니다만 아래 견제 안된 멀티가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정현 선수는. 네 그렇습니다. 11시 지역은 돌아가면 좋고 안 돌아가더라도 뭐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없었는데 11시 지역까지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결정타네요. 자 이정현 선수 이 후반 운영 어떻습니까? 아 이정현 선수 네 후반 운영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 네 드랍도 공격을 가지고 그리고 멀티 자원을 일단 끊어줬던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뭐 뭘 해도 되는 뭘 해도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이정현 선수가. 네 지금 원정 선수는 거의 뭐 짜내고 짜내고 스프링트를 이동하고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정현 선수는 오버로도 그냥 택거스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이정현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투 한방 큰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이기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판을 좀 잘 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흐름대로 유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종수 선수는 다시 한번 11시 이동하는데 병력이 양이 되는데 이정현의 양이 지금 달라요. 이동하는 중앙지역 이만큼의 병력이요. 네 그래도 최소한 11시 지역에 해처리는 날려야지 뭐 원정선수 입장에서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요. 아 이정현 선수 이 커널 양쪽에서 공격을 오니까 아무래도 원정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막기 어렵죠. 자 일단은 위쪽에 올라오는 거 원정선수의 최후의 병력이었다. 양쪽에서 감자술 준비를 한다. 적응을 하면 이제 막 던져요. 근데 이정현 선수는 지금 어느 정도 병력이 지금 돌아가는 양 보면 미네랄로 게스가 별로 남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어택당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렇게 해준다면은 네 울트라로 뭐 세레머니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자 이정현 선수 이제 개인하면 아 네 네, 울트라 생각이 아니네요. 지금 그냥 단순히 적을 넓커 예. 네.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자원은 1500과 3000 정도를 유지. 근데 인구수가 이제 아까 전에 오버로드가 상당히 좀 많이 잡히는 바람에 138에 묶여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 전까지는 꾸준히 자원을 이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보통 저거 선수들이 뭐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울트라로 넘어가다가 결국 시즈 원종석 원종서 선수의 메카닉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중후반에 그 이상의 모습은 좀 볼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정 선수의 그 센터로 나오는 그 한방 병력 굉장히 강력했지만 네, 그리고 한방 병력 굉장히 강력했고 벌처로 그 저그 본진으로 들어가서 견제를 해주는 모습도 좋았지만 예, 그 병력은 그러니까 견제와 그 센터 병력이 한방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덜 나왔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정현 선수는 아 신뢰합자는 그런 침착함을 좀 선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색깔 그대로 묻어나는 경기였고요. 아 상대방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틀리게끔 자신의 색깔을 또 드러내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칸 하이드 스파키즈 팀평가전 첫 번째 세트 이정현 선수가 원종서 선수를 잡고 먼저 삼성전자칸 1대1 앞서갑니다.